욜로. 자, 폭스바겐 박현민 씨가 욜로의 호기심 천국 실험칸에 찾아와 주셨습니다. 아, 요즘 뭐 요리도 하고 봐도 새로운 걸 많이 하네. 아, 이제 재미있는 그런 실험들을 좀 해보려고. 아, 이번에 요리가 안 먹히니까. 사람의 그 정신이 육체를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나에 대한 그런 실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오. 자, 여기 가짜 손이 있죠? 네. 이 손을 보면서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 돼. 이 손이 내 손인 것 같다. 어우 씨. 아, 내 손 때릴 줄 알았어. 아, 존나 심하네. 아, 몰입 제대로 했고. 좋아, 좋아. 아, 이거 손길이 여자가 좋아하시네. 부드러워. 이런 손길의 남자. 별로박입니다. 현민아, 어때서 네 손 약간 맞는 느낌 났어? 아, 깜짝 놀랐어, 진짜로. 아, 내 손 때렸다 생각했어, 그냥. 와, 이것도 신기하네. 손대 좋은데? 되게 신기하지. 어, 신기해. 지금 2단계가 아직 남아있어. 아, 또 있어? 어. 가자. 아, 이거 깜짝 놀라 하지 마. 자, 이제 반대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아, 반대 손도? 어. 반대 손은 다른가? 근데 네가 한번 이거 인식을 했잖아. 그 다음에 안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해볼게요. 아, 형아, 잠깐만. 아, 집중해야 돼, 그래서. 오케이. 좀 더. 시작합니다. 왠지 내 손인 것 같다. 이 느낌을 그대로 느끼시면 돼요. 이 손. 현민아 써? 많이 아파? 아, 아팠어. 봐봐. 빨갛잖아. 아니, 고무야, 고무. 와, 존나 했네 진짜. 와, 고무까지 생각해. 다 나한테 맞고 난다며. 왜 안 아프지? 아픈가? 뭔 소리 하는 거야. 오늘 다치면 아드레날에 눕지 넘치나니까. 준비되니까 아직은 안 아픈가 보다. 막 근데 막 웃었어. 형이 미친 줄 알았어? 어. 그리고 실수했어. 미안해야 되는데. 뭐지? 아유, 몰카고 몰카였어. 아, 진짜. 정확하게 보고 오. 안전하게 착용했습니다. 대출이 안 돼요. 아, 너무 편하다, 편하다. 욜로의 실험 카메라에 의견주신 우리 폭스바겐 형민이었습니다. 아, 맛있는 거 사. 쌤이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미녀 특집이구나. 쌤이 씨 오자마자 죄송하지만 바로 욜로의 실험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, 실험 카메라요? 네,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 되실 거예요. 맞았고. 아, 맞았고. 아, 너 기억 안 나? 어? 축하하잖아. 오빠 또 팬티. 발레 팬티를. 아니, 우리 중국집 갔는데 옷은 진짜 시커먼 거. 이게 아, 중국집에서 쓰는 특이한 조미료구나 했는데. 와, 그거 아니었으면 안 걸렸어. 아니, 됐고, 됐고, 이런 얘기 됐고. 자, 일단 미녀 특집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. 미녀 특집인 줄 알고 오신 건? 아, 미녀 특집입니다. 아, 인체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. 아, 인체의 신비? 어. 자, 준비되셨죠, 쌤씨? 네. 그 이쪽 손을 보면서 모든 감각을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. 감각을. 내사심 체육이라고? 어? 자, 타임! 타임! 그래서 나이 불렀구만! 집중, 진짜! 진짜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. 신기한 거니까. 자, 이 손이 내 손인 것 같다. 진짜 많잖아. 뭐야? 손을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어? 아니, 근데 너 손 안 때렸잖아, 결국은. 아,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. 아니, 근데 이것이 바로 신기한 욜로의 실험. 유리 가슴이라고. 유인나 닮은 세미가 유리 가슴이라고. 틀렸다. 된 거죠?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근데 신기하지 않아? 아, 신기한데 조금 빡친다. 굉장히 신기한 체험은 2단계로 이제 들어갈게요. 아, 바퀴를 빼가지 않는데 왜 이러는 거야? 이번엔 손을 빼네. 아, 뭐 좋았지. 아, 어. 자, 이제 반대 손으로. 집중해 주시면 돼요, 감각에. 또 이쪽 손? 한번 느꼈죠? 이 손이 왠지
내 손인 것 같고 내 손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내 손인 것 같다. 야 괜찮아? 세미야? 세미야 아파? 세미야 아파? 아 나 손 맞은 줄 알았잖아.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데 보험 미안해. 세미야 이거 고무망치야. 참 어때 지금? 여기 진짜로 어여여여여 어? 거기 아닌데? 여기 때리는 데가 너는 때리지도 않은 데로 자꾸 그래. 너무 장난하네. 다행이다. 이거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야. 진짜로 당연히 안 하지 우리가. 아니 웃고 있길래 나는 정신병인 줄 알았지. 나 빨개졌는데 근데 진짜 아까도 빨개진 거 아니야? 너가 정신적으로 진짜 망치에 맞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빨개졌지? 신기하지? 우와 몰라. 와. 아, 백마TV의 쌤이었습니다. 야 그거 거기 치워. 야 백마TV에서 가장 예쁜 미녀 개그맨 쌤이었습니다. 어? 죄송해요 유인나 씨. 네, 아이씨. 아 지금 박진주 씨가 해치대지 사무실을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해서 놀러 오기로 했답니다. 첫 방문이에요. 어떻게 제일 친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? 여러분 진지하면 이거 실황 카메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. 바람 좀 잡아주세요. 아, 제 예상에 진순에 안 놀랄 것 같아. 하긴 근데 망치로 사람의 손을 때린다고 하는데 안 놀라겠어요, 그쵸? 그치. 훅 어서오세요. 진주씨. 안녕하세요. 제 얘기 안 했어요. 여로 선배님 계시죠? 어, 좋네요. 여기 성우실. 아, 불안하시기 전에. 좀 하면 안 돼요? 아, 잠시만요. 뭔데요? 저희 그 실험 영상을 좀 도와주세요. 아, 그만해. 야바이 분이 하나 왔거든요. 아, 안녕하세요. 진주입니다. 아, 오랜만이죠. 잘 지내시죠? 저희 지금 앉아주세요. 여기 앉아봐. 자 여기 아 요로의 새로운 그 호기심 천국 콘텐츠야. 별로 안 궁금해요 저. 아니 우리가 궁금해서 그래 네 반응이.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손 올려주세요. 당신이 유철 어디까지 지랄 수 있냐에 대한 시험입니다. 그대로 집중해서 느끼시면 됩니다. 어? 간지러워. 뭐요? 어, 남자선 오랜만에 터치 받아가지고 내 손 맞은 듯한 느낌. 어, 그 느낌이 있었어? 없었어? 나 없었어. 어? 잠깐만 없었다는데? 어, 잠시만요. 저희 어? 건강하는 것도 찍어주세요.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? 아니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잖아. 아니 화장 좀 잡아주세요. 이리 와주세요. 왜? 아, 너, 이거 얼굴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 그러면 2단계 실험을 가봐야지 알겠다. 아니 얘가 약간 무디어서 그럴 수도 있어. 아니 아니면은 집중을 제대로 한번 해봐. 아니 얼굴이 집중이 안 돼서 어떡해. 아니 지 얼굴을 보시라고 가짜 손을 보라고 했잖아요. 자 반대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감각만 온전히 느끼셔야 돼요. 오늘의 피실험체 박진주 씨는 원래 어떠한 그 깜짝 놀람에도 깜짝 놀라지 않는다고 유명한데 지금 오늘은 아! 오! 아씨! 많이 놀랐어.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이 친구도 굉장히 놀랐다는 걸 저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아! 어떻게 잘해요? 뭐야 이게? 박진주 근데 왜 이렇게 아파? 욜로 코믹스의 실험 카메라였습니다.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마. 박진주 씨였습니다. 야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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